우리 아이가 다리가 아파 하나 달라고 하고 자기 발에 걸려 자주 넘어지고 발목을 자주 삔다면 안짱다리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걷거나 서 있을 때 발은 15도에서 20도 정도 바깥을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데 내륙지보의 안짱다리는 허벅지, 정강이, 발이 안쪽으로 돌아와 있는 형태를 말합니다. 안짱다리의 원인은 태아 상태에서 양반다리 모양을 하고 있는 게 일반적이나 어떤 원인으로 태아의 자세가 그와 같은 자세를 취하지 못한 선천적인 원인과 평소 우리 아이가 앉는 자세, 엎드려 있는 자세로 생활 습관과 같은 후천적인 원인으로 안짱다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짱다리는 총 3가지의 형태가 있는데요. 1세에서 3세에 나타나는 견골 내염증과 3세에서 4세에 나타나는 중족골 내전증, 4세에서 8세에 나타나는 대퇴골 점령각이 발생하기에 우리 아이가 어떤 형태의 안짱다리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만 4세에는 X다리와 함께 안짱걸음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시는데요. 이는 아이가 성장을 하며 만 9세에 대퇴골 경부의 각도가 45도에서 20도로 감소하게 되며 X다리는 고든다리, 안짱걸음은 정상걸음 형태로 자연스럽게 좋아지게 됩니다. 그럼 어떤 형태의 안짱다리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1세에서 3세에 나타나는 견골 내염자는 바르게 누운 상태에서 안쪽 복숭아뼈가 보이지 않는다면 견골 내염자는 의심해 볼 수가 있고 3세에서 4세에 나타나는 중족골 내전증은 아이의 발을 들어 엄지와 검지가 벌어져 발 중간 부위가 안쪽으로 휘어지며 소지 중간 부위에 뼈가 툭 튀어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세에서 8세에 보이는 대퇴골 점령각은 엎드려서 양쪽 무릎을 붙이고 발을 세운 상태에서 옆으로 벌렸을 때 사진처럼 과하게 벌어진다면 대퇴골 점령각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 아이의 다리 상태를 확인하셨다면 그에 맞는 스트레칭과 운동을 해주시면 되는데 실제 아이들의 집중도가 낮기 때문에 흥미 유발할 수 있는 동작을 응용을 해서 같이 해주신다면 더욱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안짱다리에 관련된 동작을 저와 함께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에서 3세에 나타나는 견골 내염전에 관련된 총 두 가지 동작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작이에요. 첫 번째 동작은 아이를 바닥에 바르게 눕힌 후에 양쪽 무릎 바로 밑에 집에 있는 쿠션으로 무릎 밑에 대어주시는 겁니다. 대어주셨다라고 하면은 양손 엄지로 안쪽 복숭아뼈에 바로 밑에 갈 수 있도록 잡아주시고 검지는 바깥쪽 복숭아뼈에 밑에 쪽에 위치할 수 있도록 손으로 감싸주시는 거죠. 자, 이 자세를 해주셨다라고 하면은 양쪽 발목을 잡은 후에 발레 모양 쪽으로 쭉 만든 후 3초 동안 대기해 주시면 됩니다. 이 동작을 총 10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셋, 둘, 하나, 둘, 셋, 셋,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다섯, 하나, 둘, 셋, 여섯, 하나, 둘, 셋, 일곱, 하나, 둘, 셋, 여덟, 하나, 둘, 셋, 아홉, 하나, 둘, 셋, 열. 두 번째 동작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작이에요. 자, 두 번째 동작은 첫 번째 했던 동작 준비 자세를 동일하게 취해주시고 양손 엄지로 안쪽 복숭아뼈 밑에 쪽에 잡아주시고 검지는 바깥쪽 복숭아뼈 바로 밑에 쪽에 손을 댄 후 발목을 잡아주시는 거죠. 잡아주셨다라고 하면은 뒤꿈치를 맞대어주는 상태를 유지해준 채 발목을 바깥쪽 15도 반응 쪽으로 돌려주시면 됩니다.
자, 돌려주셨을 때는 동일하게 3초 정도 버텨주시고 원래대로 돌아오시면 되는데 이 동작 또한 총 10번 정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목을 잡아주시고 뒤꿈치를 맞댄 후 아이의 발목을 바깥쪽 15도 쪽으로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셋, 둘, 하나, 둘, 셋, 셋,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다섯, 하나, 둘, 셋, 여섯, 하나, 둘, 셋, 일곱, 하나, 둘, 셋, 여덟, 하나, 둘, 셋, 아홉, 하나, 둘, 셋, 열. 두 번째 동작은 3세에서 4세에 나타나는 중족골 내전증에 대한 동작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세에서 4세에 나타나는 중족골 내전증에 관련된 동작을 총 두 가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를 바닥에 바르게 눕게 한 다음에 한쪽 발을 부모님의 얼굴 높이까지만큼 들어주신 거예요. 자, 들어주신 다음에 그대로 반대쪽 손 검지로 아이의 엄지발가락을 뒤로 젖힐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쭉 젖혀 주신 거예요. 자, 이 동작을 하셨을 때도 동일하게 3초 정도 버틴 다음에 그대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이 동작도 저와 함께 총 10번 정도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셋, 둘, 하나, 둘, 셋, 셋,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다섯, 하나, 둘, 셋, 여섯, 하나, 둘, 셋, 일곱, 하나, 둘, 셋, 여덟, 하나, 둘, 셋, 아홉, 하나, 둘, 셋, 열. 두 번째 동작은 놀이 형식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놀이 형식은 아이랑 네 발 기기를 한번 해볼 건데 특정한 위치를 지정한 다음에 부모님들과 아이가 누가 빨리 갔다 오느냐를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 동작을 하실 때는 양쪽 무릎이 바닥에 닿지 않도록 해주신다는 거 잊지 않으시면서 따라해 주시도록 할게요. 준비! 무릎이 바닥에 닿으면 안 돼. 발가락으로만 시작! 보신 것처럼 아이와 이렇게 놀이 형식으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아빠만 하지 마시고 엄마도 같이 해주세요. 4세에서 8세에 나타나는 대퇴골 점령각에 관련된 놀이를 두 가지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풍선을 이용해서 제기차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한번 보시죠. 마지막 놀이는 짐볼을 이용해서 할 거예요. 짐볼 위에 가슴을 붙이고 누운 상태에서 양쪽 다리는 개구리 모양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 상태에서 짐볼 위에서 바닥과 콩콩콩 하면서 일정한 지점에 갔다가 돌아오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준비 시작!
아빠만 하지 마시고 엄마도 같이 해주세요. 지금까지 안짱다리에 관련된 동작을 저와 함께 배워보았는데요. 안짱다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치하시게 되면 성장 문제로 이어져 키가 크지 않는다거나 골반이 틀어져 척추추만증 같은 2차적인 질환으로 이어지기에 영상에 나오는 동작을 꼭 해주시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까 꼭 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